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집니다. 오늘은 이제 내년도 연간 전망을 좀 해볼 거예요. 미디어, 엔터, 또뭐 레저 이런 쪽 보고 계신 분이죠. 이담수 연구위원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사실 뭐 미디어 엔터도 영향이 제법 있었고, 광고 영향도 있고, 또 이제 뭐 공연 같은 것도 좀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레저, 뭐 여행 이쪽도 사실 직격탄을 맞았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영향을 받았던 업종군이니만큼 내년도 전망은 어떤지 그 얘기를 오늘 좀 들어볼 텐데요. 최근에 사실 뭐 좋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물론 뭐 지금 현실에서는 오늘도 확진자가 거의 600명 가까이 나온다고 합니다만, 백신도 삼상 들어가고 있고, 치료제도 국내에서도 이야기 나오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이제 업종 내에서 종목들의 흐름은 어땠는지 일단 그거부터 좀 분위기를 보고 다음 이야기 넘어갈까요? 일단은 저희 쪽 섹터는 내구재 소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내구재 소비고, 그리고 서비스 업종과 관련이 많죠. 그렇다 보니까 기업의 실적들이 과히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제가 맡고 있는 이제 섹터를 좀 세분화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면, 일단은 여행 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9년 하반기부터 한일 무역 분쟁에 따라서 성과가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낙폭 과대주의이기 때문에 최근에 백신 임상 소식이라든가 치료제 소식이 나오면서 굉장히 세게 반응을 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카지노주도 19년도 하반기부터 올라왔던 중국인 VIP 어떤 그런 다시 중국인 VIP 어게인 이런 것들이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같이 좀 좋은 쪽으로 주가가 반영을 많이 했고요. 광고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이후부터 코로나에 조금씩 적응을 하면서 광고 이제 분류들이 조금씩 이제 그 디지털이나 이쪽으로 섹터가 좀 바뀌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들이 조금씩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서 좀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디어 엔터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이제 비내구재 소비고 또 서비스 소비다 보니까 개별 종목의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사실 여행이나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이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동이 없으니까 완전히 직격탄을 맞은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뭔가 좀 이렇게 저기 적응해 나가는 네, 맞아요. 그런 플랫폼을 부분이고, 좀 변화시켜서 과거에 TV였으면 이제 인터넷으로. 그렇죠. 그럼 뭐 미디어 엔터도 요즘 보니까 뭐 랜선 저기 그 공연도 팬미팅 그런 하고, 거 많이 하고 그런 있습니다. 것도 많이 하고 하니까 조금씩 달라질 것 같은데, 내년도에 좀그이 산업별로 전망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포스트 코로나보다는 위드 코로나를 먼저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고 계속 위드하고 그다음에 포스트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위드 코로나를 일단은. 감안한다고 하면은 산업별로 이제 회복되는 모양이 조금씩 바뀐다고 달라진다고 보이는데요. 먼저 이제 광고 미디어 엔터 쪽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장표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제일기획하고 이노션의 매출하고 이익 같은 걸 나타낸 광고 장표인데요. 쪽? 네. 2019년에서 20년으로 올라오면서 저희가 영업수익 매출액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요건 어떤 효과가 있었냐? BTL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BTL이 뭐냐면은 ATL하고 BTL로 나눕니다. 광고를 크게 두 네. 가지로. BTL은 전통적으로 TV나 라디오 광고 외에 다른 것들이 행해지는 BTL 광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흔히 말씀드리면 CES, MWC 아니면 신차 발표회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니까 대면 마케팅을 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감소분들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대면 콘텐츠 부진에 따라서 오히려 반사수혜를 조금 봤죠. 반사수혜를 보면서 이게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제이 콘텐츠의 이제 장표인데 판매액들이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 전년 동기 대비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볼수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이제 해외에서 잘 나가다 보니까 이런 판매 관련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엔터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이제 복합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앨범을 살때 청취용으로 사시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하지만 글로벌 케이팝이 이제 BTS를 동반해서 여러 아티스트들이 잘하고 있어가지고 앨범 판매량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초동 앨범, 그러니까 일주일 발매 후 일주일 안에 판매되는 앨범의 성장률들이 굉장히 괄목할 만합니다. 이런 것들은 산업적으로 봤을 때 2021년도에도 저희가 좋은 사인으로 좀 받아들이고 이걸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요즘에 앨범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앨범이 아니고 물리적인 그냥 앨범 말하는 거죠. 네, 물리적인 앨범. 물리적인 앨범 네, 말하는 CD. 거예요? 네. 요즘에도 기념품처럼 사. 그렇죠. 저는 좀뭐 팬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네. 임영웅님 것도 잘 나간대요. 전뭐 남진도 안 사는데?
한번 사보시면 아니, 굉장히 훌륭히 자기 소장 가치가 그래요. 있습니다. 아, 진짜요? 아까 말씀하신 트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김호중 씨라고 있는데 초동 앨범에 한 45만 장 정도 나왔어요. 도라로티? 굉장히 훌륭한 성적을 거뒀었죠. 그러니까 아까 광고 이야기하다가 뭐 BTL, ATL 얘기가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그거 잠깐만. 그러니까요. 아, ATL은 그러면 그 저희 이야기는 전통적인 광고에서 네.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건가요? ATL, BTL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요, 네. above the line, below the line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광고 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 이제 B를 쓰잖아요, 영수증을 쓰고 네네. 자 여기까지. 근데 과거에는 네. TV 라디오밖에 거의 없었죠, 인쇄. 그러니까 여기가 전통 매체를 ATL이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아. 그 외에 나머지 뭐 기업들이 어디 찾아가서 하는 행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BTL로 쳐요. 아 요즘에 뭐 아까 광고 뒷광고 하는 건데 그거 다 BTL로 들어가는 거예요? 디지털 쪽은 이제 뭐 BTL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전통적인 ATL 광고는 아니니까. 예. 어쨌든 지금 이야기하신 그 BTL이 좀 줄어든 건 네네. 이제 뭐 그런 CES 뭐 이런 것들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현재 추세가 보면요. 디지털하고 근데 반대로 보면 전통 광고 있죠. TV 광고, 라디오 광고 좀 줄어들고 있어요. 인쇄 네. 광고 줄어들고 그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했었던 전통 매체 광고는 줄어들고 대신 디지털이라든가 고객을 직접 만나는 BTL 행사를 좀 성대하게 여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뭐 CES도 굉장히 성대하게 열고 그렇죠. 저희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BTL이 회복하는지 여부가 광고회사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이런 종합광고대행사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과거처럼 한 자리에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BTL들은 아직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커스터마이징 돼서 스페셜하게 특정 타겟군을 대상으로 한 BTL들은 저는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뭐 생중계가 네,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플랫폼이 활용이 되면서 이런 BTL의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미 20년도에 디지털로 전환된 어떤 그런 광고의 수주 물량하고 근데 다시 재개될 소규모 BTL들을 회복이 예상된다라고 하면은 광고주들의 실적은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광고라고 하는 게 이제 경기에 민감한 그런 네. 업종으로 지금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데 경기가 나빠지면 제일 먼저 광고 예산부터 줄이고 맞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경기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위드 코리아라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게 적극적으로 저기 그 광고비 지출이 나갈 수가 있겠느냐 일단은 모든 기업들이 이제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는 광고가 필수 마케팅 요소인 거는 확실해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어떤 광고의 흐름을 잠깐 보면은 내구재 소비라든가 대형 대기업들의 광고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게 광고 혼잡도가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체를 통해서 나가는 광고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 광고를 쐈었는데 네. 이제는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광고비 예산이 좀 줄기 때문에 여력이 좀 떨어진 거죠. 그 이제 광고의 여력을 광고비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채우고 있는 현상이에요 아직까지는. 네. 여기도 이제 광고 업계의 그 부익부 비닐빈이 그러네요. 양극화네요. 발생하지 않을 순 없죠. 광고주들의 그래서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캡티브 광고주를 갖고 있는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네. 기아차는 이제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그 틈을 타는 거죠 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제이 콘텐츠리는 작품 판매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뭐 국내 해외 쪽으로 이야기하신 그렇죠. 거죠? 해외 뭐 그러니까 플랫폼 쪽으로? 미디어 그러니까 드라마 관련주의 주요 매출원은 저는 오늘 이제 주요 매출원단에서 내년 전망을 네. 할 건데 주요 매출원은 편성하고 판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만들어서 우리 국내에 있는 TV에 트는 걸 편성이라고 하고 네. 뭐 다른 쪽에 파는 걸 판매라고 하겠죠. 편성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우리나라의 방송국이 제한적이잖아요. 뭐 신규로 방송국이 늘어나거나 채널이 늘어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제작사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제한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판매 쪽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넷플릭스형 판매 같은 경우에는 잘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장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요거를 보시면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제이 콘텐트리가 넷플릭스에 방영한 리스트예요. 네. 그 양사 모두 뭐 한 9편에서 10편 내외의 그 드라마를 넷플릭스에서 방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넷플릭스에 잘 팔고 있다라고 보다는 넷플릭스 외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건데요. 특히나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30편 정도를 해서 10편 정도 방영을 합니다. 나머지 편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남겨볼 수 있어요. 넷플릭스의 드라마를 판매할 때 일단 넷플릭스가 중국에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보니까 중국 외의 판권을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근데 중국 OTT들이 중국 본토뿐만 아니라 동남아로 진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넷플릭스하고 이제 뭐 경쟁 관계에 있는 이런 작품을 틀기보다는 안 올라간 작품을 저희가 선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수출 기대감을 저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2019년 어느 정도 한 상반기 정도쯤의 작품들이라고 하면 이미 저희가 비용 처리가 다 끝난 작품이에요. 그 작품이 팔리는 매출 판매 금액이 거의 마진으로 다 떨어지기 때문에 수수료를 일부 제외하고 나서는. 상품 기제 넘어서 다 네. 그래서 이런 영향을 한다라고 보면은 중국 및 동남아향으로 재개되는 아직은 언제 시점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번 3분기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한 중국으로 한 두 개 정도의 작품을 팔았어요. 뭐 작품명은 미공개이긴 하지만 네. 저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이제 21년에. 요즘에 뭐 눈에 팍 띄는 드라마가 네. 사실 저는 잘 저는 드라마를 즐겨보는 편은 아니지만 그게 딱 꽂히는 게 하반기에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미스터 선샤인이라든가 이런 네, 대작이 네. 텐트폴이라고 하는 대작이 없었어요. 그 상반기에 그러니까. 더킹이 마지막이었죠. 아, 아. 대규모 제작비를 투입한 드라마는 하반기 없었습니다. 자 이제 저기 그 농담이지만 아 미스터 선샤인을 예, 우리 버전으로 봐야 되는데 네. 넷플릭스 오리지널 버전으로 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는 저기 그 영어로 돼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영어는 그냥 자막이 안 나오고 우리말 나올 때도 자막이 나오고 일본말 나올 때도 자막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영어도 안 들리고 네. 자막도 안 읽히고 그게 넷플릭스가 전환을 할 수 있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려서 해드리겠습니다. 자막을 끌 수 있고 예 한국어 영어 이렇게 다 변화할 수 있는데 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오늘 의외의 성과를 네. 거두셨네요. 아, 됐습니다. 저도 저기 그 애들한테 시키면 됩니다. 지금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아, 그 코로나 환경에서 사실 드라마도 제작이 지금 뭐 좀 힘들다 이야기들 하는데 그거는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요? 일단은 올해 여름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여름에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렇게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확산될 때 네.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 이런 뭐 특히 드라마나 영화에 대한 제작을 중단시켰던 사례가 있었죠. 네. 국내에서도 아, 8월, 맞아요. 7월 말, 8월 달에 한 달 정도 제작 차질이 네, 네. 있었어요. 근데 그 한 드라마가 끝나고 그 다음번 드라마가 갈 때 휴지기가 있습니다.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 휴지기가 있어요. 그때는 뭐 특별 편성되어 있는 방송들이 작품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뭐 최장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휴지기가 생기더라도 전체 총량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국내 드라마 제작 상황은 글로벌보다는 훨씬 조금 더 우호적인 면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오히려 이제 이런 악조건 속에서 드라마를 제작해서 수출하는 데는 좀 더 강세에 있다, 우위에 있다. 그만큼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코로나 통제가 잘 돼 있었기 네. 때문에 그런 적이 반사수혜를 볼 수 있는 거죠. 그 예. 부분이 있고. 엔터 좀 볼게요. 아까 이제 그 앨범 판매가 잘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엔터 사별로 그 나오게 될 아티스트들의 앨범 발매 일정과도 굉장히 매출에 영향이 좀 네, 있을 맞아요. 것 같고 또 지난번에 그 엔터 이야기할 때 언택트 공연에 대해서 그게 생각보다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네. 수익이 크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네, 것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 두 가지 좀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일단은 엔터의 또 주요 매출원은 1차 저작물과 2차 저작물로 나눌 수 있어요. 1차 저작물은 저희가 알고 있는 앨범 콘서트입니다. 네. 아티스트가 직접 활동을 해서 하는 거고요. 2차 저작물 은 MD라든가 뭐 출연, 광고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이 MD는 콘서트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네. 현재 앨범이 좋은 상황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팬덤이 많이 강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콘서트가 재개되면은 저희가 그 아직 못 갔었던 팬들의 콘서트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언택트 콘서트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아까 언택트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연하고 좀 다른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을 통해서 하잖아요. 플랫폼을 네, 통해서 하다 보니까 플랫폼에 나가는 수수료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구글이라든가 애플에 내는 그 인앱 수수료가 있어요. 거기서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저희가 그쪽에 수수료를 내는데 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BP 레벨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낮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뭐 SM이 개최했었던 V라이브, 비욘드 라이브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국내가 한 15%, 20%고요. 글로벌에서 시청하시는 분이 80%예요. 그러니까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본적인 BEP 라인만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아직 시장 초기 단계이고 요것들이 홍보라든가 컨텐츠에 대한 그
업그레이드가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해요. 그러면 그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콘서트를 하는 그 공간으로 들어오려면은 되게 티켓팅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요. 네. 요 이제 SM 그 비욘드 라이브 콘서트 같은 게 어떤 네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요. 저희 그 네이버에 V라이브라는 어플이 네. 있어요. 그 어플에 이 공연이 올라가고요. 그 공연에 대한 그 이제 티켓을 구매를 하게 됩니다. 티켓을 구매하게 되면은 1인당 한 2명까지 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요. 자기 핸드폰이나 뭐 자기 뭐 스마트 TV 있으면 스마트 TV로 뭐 네. 노트북으로 연결, 아이패드로 연결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그게 독점인 거죠. 그럼 이제 저기 그때 그 뭐 저 접속할 수 있는 도메인이 날아간다든지. 그렇죠. 네. 경로가? 코드가 나가죠. 이제 그 고객들한테. 근데 가격이 좀 싸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그 오프라인 콘서트는 한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하는데 네. 온라인 콘서트는 한 3만 3천 원 정도 합니다. 제일 그 싼 게. 해야 볼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이제 많은 숫자가 들어오긴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MD가 그 엔터사의 또 주요 매출원 중에 하나. MD가 뭐예요? 머천다이즈라고 해서 그 굿즈. 제품. 굿즈인데요. 콘서트 하게 되면은 그쪽에 많이 가셔가지고 다른 것들 많이 사시는데 그러니까. 이 온라인 콘서트는 사실 그게 조금 쉽진 그렇죠. 않죠. 연결이 되긴 네. 하지만 오프라인보다는 좀 그 다양성이라는 이런 게 떨어지게 눈에 보고 딱 저기 그 사는 게 네, 저희 뽐뿌질이라고 하는데 그게 좀 떨어지죠. 그래서 오히려 앨범 판매는 조금 더 늘. 그래서 이제 앨범에 대해서 조금 더 팬들이 많이 집중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앨범도 같아요. 그냥 굿즈처럼. 네. 네. 조서장용. 그 생각을 못했네. 카지노는 저희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 얼마 전에 이제 뭐 저희 트래블 버블 이야기하면서 네. 카지노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보다 지금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때 저기 말씀하실 때. 대만하고 싱가포르 이제 트래블 버블 홍콩 싱가포르 예 홍콩 싱가포르 거기도 지금 이제 2주 연기했어요. 연기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긴 했는데 저는 일단 여행하고 카지노 섹터는 네. 뭐 오버웨이보다는 좀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뉴트럴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건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저기 그 의견을 네. 강하게 주기 좀 어려운 네네 강하게 좀 드리기 좀 어렵고요. 하지만 그 첫 발이 트래블 버블은 맞고요. 홍콩 싱가포르가 이제 뭐 11월 22일인가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2주 연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왔던 자료들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5명이 넘어가면은 뭐 2주간 다시 또 그걸 잠정 연기하고 그때 말씀드렸던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도 편명도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떤 비행기만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트래블 버블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기간에 터져서 우리가 트래블 버블 다른 나라에 갈 수 있는 상황이 힘들고 적어도 한 1분기 정도까지 우리가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 이유를 바라보시는 게 좀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행이라든가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솔직히 회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죠. 지금 현재 그렇죠.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통제 불가능한 예, 그래서 뉴트럴의 의견을 드리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실 국내에서의 여행이나 뭐 카지노 이용 이런 것도 이제 제한이 좀 걸리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근데 이제 국내 여행이 이제 오늘 같이 이제 좀 600명 가까이 나기 네. 이전에 이제 조금 상황이 좋았을 때 저희가 내국인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강원랜드 상황을 조금 말씀드려보면 네, 아, 그렇죠. 상황이 생각보다 좀 좋게 올라왔어요. 여기 장표에 나와 있는데 1분기 지나고 2분기, 3분기, 이제 4분기 같은 경우는 아직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장표에는 못 담았고요. 여기 옆에 휴장의 스토리를 한번 보면요. 네. 메스하고 VIP가 이렇게 동시에 휴장이 들어갔다가 일단은 그 일반인 고객들이 오시는 분들은 휴장과 개장이 왔다 갔다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VIP 같은 경우에는 좀 개장 일수가 조금 더 많아요. 그리고 4분기에 들어오면서 10월 10일부터는 이제 전면 개장을 해서 연말까지 이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게 이제 또 2.5단계 올라가면 또 당연히 바뀌긴 있겠죠. 하겠지만 네. 그래서 현재 상황만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4분기에 강원랜드의 어떤 기본적인 실적 상향은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바탕은 마련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저기 그 강원랜드가 내국인 전용이기 때문에 조금 저기 그 저 그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약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오히려 네. 국내 고객이라도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동계 스포츠가 스키잖아요. 사실 스키 인구가 계속 좀 줄고 있었어요. 약간 줄고 있었는데 이제
완전 야외에서 하는 활동이고, 그리고 이제 뭐 스키를 신으시면 자연적으로 거리두기가 생기는, 그리고 올해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완벽하게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그 복합 리조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된다라고 하면 강원랜드 카지노로 좀 유입되는 인원들도 조금 지금보다 상황이 좋아졌을 때, 코로나 상황이 좋아졌을 때 개연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또 그 이걸 강력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어릴 때도 보면 이제 눈밭에서 고르면 감기 났거든요. 네. 이게 이제 바이러스를 죽인다 그래요. 아. 네. 그래서 네.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그렇게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예전에 저기 그 부모님 세대로부터 들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저기 눈밭에 그래. 고르고 나면 그 감기도 네. 낫고 한단 말이에요. 예예. 예. 그런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바라고 있고요. 근데 이제. 카지노는 현재는 매출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그 비용이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카지노를 하드캐리 했었던 논리가 복합 리조트잖아요. 한 곳에 모여서 맞아요. 카지노도 하고 뭐 다른 즐길 거리 즐기면서 카지노로 모든 고객들을 모은다라는 거였었는데 이 복합 리조트가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제 비용을 굉장히 많이 발생시키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파라다이스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휴직이라든가 뭐 이런 그 인원 감축을 통해서 대응을 했는데 저희 이제 강원랜드라든가 GK 같은 게 뭐 GK는 복합 리조트는 없어요. 근데 시장형 공기업이라는 특성이 있다고 네. 그래서 이제 인력 감축이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3개사 모두 인력이라든가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좋은 사인을 드린 아직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매출이 어느 정도 좀 올라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또 저희가 뭐 크게 뭐 저기 접근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인 거죠. 지금 그 용평 리조트는 그 담당하지 않으시죠? 네, 용평 리조트 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쪽도 보니까 뭐 무지하게 애를 쓰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스키라는 그 스포츠가 뭐 과학적으로 된 건 아니지만 국민 소득별로 좀 있었을 때 저희가 이제 그 단계는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거엔 스키라는 종목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뭐 스키 보드가 많이 타셨는데 네.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다 보니까 다른 스포츠들을 요즘에 골프 많이 치시잖아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레포츠의 즐길거리가 바뀌었는데 그리고 스키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사계절은 아니고 한계절 그렇죠. 타임 아니고 그 네. 설치하는데 굉장한 많은 비용이 들고 유지하는데 또 들죠. 여러분 좀 뭐 네. 눈이 많이 오면 된 괜찮은데 눈 안 오면 그것도 네. 그 눈도 만들어야 되고 눈도 만드시는데 비용이 많이 들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여행 카지노 이쪽은 중립의 의견이다. 네, 쪽에 대해서는 주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저희 미디어 엔터 뭐 광고 레저 이렇게 쭉 봤는데 하나씩 네, 그래서 일단은 처음 광고부터 하나 말씀을 광고. 드리면 제목에 보시면 되겠죠. 광고 경기 회복과 캡티브 마케팅 확장이라는 걸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2021년으로 가게 되면은 저희가 총매출이 아까 영업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이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내구재 광고가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신규 브랜드인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 중국과 미국에 이제 진출을 더 강력하게 하게 되면서 이노션이 회복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지금 기회를 엿볼 수 있고요. 그게 결국에는 어떤 거냐? 캡티브 마케팅이 확장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계속 지적하셨던 광고를 늘리기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캡티브 광고주를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캡티브 광고의 확장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일단은 이익도 저희가 충분히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는 모습들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시면 광고주가 조금 슬로우할 거라는 어떤 예상들도 많긴 하신데 이런 측면에서 약간 광고 경기에 조금 소폭된 회복과 캡티브 마케팅의 확장의 측면에서 보시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서 저는 이번에 목표 주가 8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이노션은 현대차 그룹에 네. 네. 들어가 있는 거니까 뭐 그쪽 거 다 받아보면 되겠네요. 신차 나올 때마다. 네, 맞아요. 그 신차 주기도 과거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지면서 그리고 이제 현대기아차가 또 공을 들이고 있는 차종이 이제 전기차, 뭐 수소차 이런 친환경차도 있잖아요. 이게 유럽이나 미국으로 넘어갈 때 이노션이 큰 역할을 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8만 원이면 꽤 높은 수준. 네, 근데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원래는 이게 그 과거에는 제일 기획이 네. 가져갔던 그 위치인데. 네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 이제 내년에 이노션을 그렇군요. 있어요. 예.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네. 같은 경우에는 높아진 체력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편성은 타이트하게 저희가 잘
해내고 있고요. 판매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판매가 좋아지면서 이익 레벨이 높아지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하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보여있는 요 추정에는 사실은 중국이라든가 동남아로 나가는 건 아직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왜냐? 그 시기나 정확히 모르고요. 근데 네. 대략적으로 저희가 한번 추정을 했을 때 뭐 작품당 한 5억에서 10억 내외만 팔린다고 하더라도 들고 있는 편수가 한 100개가 150개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언제 팔리느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면 제가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네. 하지만 일단은 편성 그리고 여기도 이제 캡티브가 중요하죠. 여기도 캡티브가 TVN하고 OCN, CJENM인데 TVN하고 OCN 채널에서 틀 수 있는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편성이 다른 회사들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넷플릭스 동남아 막 순위권 말씀드렸을 때 스튜디오 드래곤의 드라마들이 굉장히 상위권에 계속 랭크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판매도 같이 저희 연결될 수 있고요. 특히나 판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국향뿐만 아니라 아마 내년 초에 우리나라에 올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도 저희가 한번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디즈니 플러스가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투자하실지 모르겠지만 스튜디오 드래곤이 처음에 왔을 때 동시방영부터 시작해서 향후에는 텐트폴, 굉장한 제작비가 투여하는 작품도 충분한 자금력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스튜디오 드래곤이 한번 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굉장히 높다. 네. 요즘에 그 장편 드라마 네. 하나 제작할 때 얼마나 들어가요? 대략적으로 회당 6억에서 8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16부작 기준으로 100억에서 한 130억 정도 듭니다. 그걸 보니까 지난번에 미스터 선샤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저기 그 좋은 배우들이 많아가지고 네. 출연료만 해도 엄청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네, 출연료가 이제 잠깐 말씀드려볼까요? 그러니까 드라마 그렇죠? 제작을 네. 할 때 전체 100이라는 드라마 100%의 드라마 제작비를 감안을 했을 때 과거에는 어떤 수준인 한 30에서 40%가 배우 출연료였어요. 60%가 세트장이라든가 뭐 이제 진행비였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연 배우의 출연료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단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기본 회당 제작비가 올라가고요. 미스터 선샤인이 또 그리고 세트장에 투여한 금액이 굉장히 상당할 거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네. 그래서 그게 텐트폴이 왜 중요하냐 하면 텐트폴은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100억에서 130억 정도 되는 드라마보다 훨씬 더 마진율이 큽니다. 이게 만약에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 또 다른 텐트폴을 제작을 했을 때 TVN에서 방송을 하고 넷플릭스의 IP를 그 드라마 판권을 판매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100% 그 제작비를 다 회수하고요. 20, 30%의 마진이 남는 구간에서 드라마 방송이 시작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제작비가 높은데 이익이 나는 순간부터 되다 보니까 레버리지가 굉장히 크게 된 거죠. 제가 네. 궁금했던 거는 이병헌 씨 저기 얼마인지? 해당 출연료가 얼마였을까? 네, 그런 건 오픈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리겠죠. 그리고 어쨌든 일정상의 사실 불확실성은 좀 있긴 하나 조금 네. 사실 많이 안 움직인 상황이고 또 네. 어쨌든 스튜디오 드래곤도 캡티브 네. 마켓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매력이 있다. 위험할 때, 그러니까 힘들 땐 캡티브가 굉장히 효자가 좋죠. 네, 네. 네. 든든한 뒷배가 되니까요. 또 엔터에서는 엔터에서는 지금 뭐 많은 상장사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SM을 가장 좋게 보고 있는데 저는 네. SM은 포텐셜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요 NCT라는 그룹이 2020년도에 앨범을 그러니까 잘 모르시죠 NCT? 아 그때 한번 저기 저 어디입니까? 복면가왕에서 한번 봤어요. 아 그래요? 복면가왕에 나왔었나 NCT가? NCT 멤버가 하나 나왔던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네오컬처 테크놀로지라고요. SM이 이제 신개념으로 아이돌의 세계관을 투여해서 만든 그룹인데 NCT는 일단 23명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체로 활동할 때 23명인데요. 이 팀이 또 유닛으로 NCT 뭐 127, NCT 드림 또 중국에서 활동한 웨이션 V 이렇게 한 네 팀 정도가 활동을 하는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 팀이 올해 앨범을 거의 뭐 한 400만 장 넘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뭐 600만 장 넘게 팔았는데 거의 앨범 판매량을 봤을 때 NCT가 400만 장 넘게 판 건 굉장히 훌륭하죠. 근데 NCT 효과를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왜냐?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콘서트를 열고 MD 매출이라든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앨범을 잘 팔리긴 했지만 직접적인 효과를 아직 본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는 그 위드 코로나이긴 하지만 제한된 상태에서 이벤트가 열린다고 하면 콘서트들이 뭐 지금 뮤지컬이나 오페라 같은 경우에 뭐 좌석 띄어앉기 등으로 네. 인해서 좀
개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연결이 돼서 오픈이 된다라고 하면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공연이 가능할 거라고 보이고 그게 이제 SM 재팬이라든가 여기 보시는 드림메이커 요쪽에 공연 매출을 증가시킨다라고 하면은 네. SM은 NCT의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내년 기대감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일단 있습니다. 일단 공연 시장이 좀 풀리면 굉장히 빠르게 네, 그리고 어느 회사보다요 아티스트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훌륭해요. 그래서 4월 달에 5월 달에 했었던 그 비욘드 라이브 콘서트도 6개 팀이 했습니다. 네. 지금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 한 개 팀이 두 개 팀 정도만 그래요. 시도할 수 있는데 SM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팬덤을 갖고 있는 라인업이 많아가지고 네. 매출 상승 효과를 저희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 투표를 좀 찾아봐야 되겠네. 네, 유튜브. 마지막은 카지노. 네. 그러니까 마지막은 카지노인데요. 네. 이게 포스트 코로나도 이제 기다림이 온다라는 제목을 한번 써봤습니다. 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이게 네. 오겠죠. 그리고 저희가 그 송출객이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변화하는 프로세스 상 기본적으로 카지노 VIP 수요는 일반 여행객 수요보다 훨씬 더 앞단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그 특수 목적의 수요가 그리고 저희가 중국이라든가 일본에 대해서 그 국가가 좀 제한적이에요. 다른 여행지 같은 경우에 뭐 동남아 전체가 다 풀려줘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중국과 일본 정도의 어떤 협정이 맺어져서 그 좋은 모습들 트래블 버블들이 체결될 수 있다라고 하면 GKL은 상대적으로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데요.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강원랜드하고 파라다이스 하고 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일단은 GKL은 현재 모든 코스트를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나오고 있는 손실 구간이 거의 최대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매출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게 다 이제 마진으로 발생시키는 레버리지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GKL을 내년도에 한번 기대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군요. 다만 이제 코로나의 추세가 네.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 예. 조금 기간은 순서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네요. 네. 네. 자 오늘. 꽤 방대한 양을 그러니까요. 팩트하게 하지만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은 4가지. 인오션, 스튜디오 드래곤 SM 그리고 GKL까지 이렇게 미디어 엔터 그리고 이제 레저 쪽에서 함께 좀 이야기 나눠봤네요. 이낭수 연구위원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총 2,200만 원 상금 키움증권 해외 주식 상시 실전 투자 대회에 도전하세요. (목소리)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